올해 2분기 서울주택의 전세가율이 64%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죠. 이에 많은 사람들이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데요. 국내 인구 이동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로 전입한 인구는 총 65만 명으로 이 중 35만 4천 명이 서울시에서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곳은 경기도 양평, 수도권에서 전원형 주택지로 가장 인기가 높은 지역인데요. 남한강과 북한강이 한데 어우러지는 데다 수려한 산세까지 더해져 최상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양평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덕분에 서울 근교에서 거의 유일한 청정주거지로 보존됐는데요. 서울에서 30분, 길게는 1시간이면 닿을 수 있는 뛰어난 접근성 또한 자연경관과 함께 양평의 큰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중 서울과 거리가 가장 가까운 양수리의 양수역에서 3분 거리, 자연을 닮은 빌라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곳은 자연과 함께 전원 생활을 꿈꾸는 분들이라면 주목할 만한 곳입니다. 양수리의 아침은 신비로운 물안개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맑은 햇살을 받아서 찬연히 빛나는 두물머리의 잔잔한 은물결은 가히 모든 이의 이상향이라 할 만한 아름다운 풍광이지요. 이 아름다운 곳에 전원의 낭만, 도시의 편리한 생활, 둘 다 공유할 수 있는 친환경 주거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친환경 주거공간답게 아늑하고 편안해 보이는데요. 특히 이곳은 거실에서 두물머리와 운길산을 직접 감상할 수 있고 넓은 대지 지분과 효율적인 공간 배치로 채광이 극대화되도록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또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완화하기 위해 층고를 높이고 층간바닥을 두껍게 시공하여 각 층별로 층간소음 차단제를 시공했다고 해요. 바닥면과 층상부 사이에 소음 완화의 공간층을 두어 천장을 시공했다고 합니다. 또한 외벽을 단열재로 꼼꼼히 감싸 외부의 빛과 열을 최대로 끌어들이면서 내부의 열 손실을 최소화했습니다. 무엇보다 이곳의 히든카드는 바로 미생물 분해 방식을 이용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는 미생물이 음식물을 급속 분해하는 친환경 방식인데요. 1kg의 음식물 쓰레기를 넣으면 100g의 가루로 처리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루로 변신한 음식물 쓰레기는 세대별 텃밭의 거름으로 사용되어 입주민들에게 건강한 먹을거리까지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곳은 바비큐존. 이렇게 모두 모여 고기를 구워 먹으면 마치 소풍인 것 같은 기분을 만끽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곳은 어지럽게 늘어져 하늘을 가리는 전기줄이 없습니다. 땅속으로 모든 전기 배선을 했기 때문이라는데요. 지상이나 공중에 제멋대로 늘어진 전기줄이나 통신선들을 보면 얼마나 흉물스럽습니까? 저희 주택은 좋은 입지에 체계적으로 개발한 단지이기 때문에 지상과 하늘까지도 깔끔한 보금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이곳이 가진 혜택 중 하나는 바로 자연을 품은 아름다운 풍경이겠죠? 특히 이곳 빌라에서 10분 거리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 서울과 수도권의 접주를 이루는 두물머리를 내 집 앞에 두고 감상하고 또 산책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 주택은 서울 강남북 모두 30분 거리로서 쾌적한 출퇴근 권역이면서 역까지 걸어서 2, 3분 거리이고 초중고가 1km 이내에 위치한 요지입니다. 또한 도시가스 난방에 바베큐존이 있는 세대 전용 텃밭까지 갖춘 아름답고 여유롭고 편리한 주택입니다. 그림 같은 풍경 안에서 흙을 밟고 좋은 공기를 마시는 것은 돈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큰 행복이겠죠. 복잡한 서울에서 벗어나 자연을 느끼고 여유로운 전원 생활을 즐겨보시는 것 어떨까요?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하는 두통. 워낙에 흔한 증상이라 가볍게 넘기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러한 두통을 그냥 방치할 경우 만성두통으로 이어질 수 있고 알고 보면 심각한 뇌질환의 원인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대로 치료하지 않을 경우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두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통치료로 유명한 서울의 한 신경과입니다. 이곳은 두통의 진단과 치료에 필요한 20여 가지가 넘는 의료장비를 갖추고 있어서 정확하고 빠른 치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두통은 크게 1차성 두통과 2차성 두통이 있습니다. 1차성 두통 경우에는 뚜렷한 원인이 없이 발생하는 경우이고 약물 치료에도 호전이 빠르고 다만 약물 과량의 위험이 있지만 2차성 두통의 경우에는 뇌 안에 염증이나 종양, 뇌혈관 이상 등의 원인이 있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2차 두통을 좀 늦게 발견하게 된 경우에는 치료가 늦어져서 환자에게 좋지 않은 결과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통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환자들이 많아 진통제를 먹는 등 쉬운 자가 처방을 하다 치료 시기를 놓치고 마는데요. 두통을 방치하는 국내 환자가 많게는 500만 명가량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두통약을 처방 없이 과다 복용할 경우 약물 과용에 대한 부작용 우려가 있고 두통의 근원이 뇌질환인 경우에 건강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두통의 치료에 있어서 신경과 전문의와 상담이 제일 중요합니다.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1차성 두통인 단순 두통이 의심되면 약물 치료로 대부분 호전이 됩니다. 그러나 2차성 두통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MRI 등의 검사를 통해서 다른 뇌혈관 질환을 확인한 후 치료를 병행해야 합니다. 또한 만성 편두통의 경우에는 약에 호전이 없는 경우 보톡스 치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두통의 증상이 나타나면 정확한 원인 파악을 위해 MRI 검사를 하는데요. 이곳은 최대 3주까지 걸리는 MRI 진단을 당일 결과 확인이 가능하도록 원스톱 스피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보톡스 치료를 병행하고 있는데요. 이마, 옆머리, 뒷머리, 뒷목 등 31군데의 정해진 부위에 보톡스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미국 FDA에서도 허가받은 안전한 최신 치료 방법입니다. 두통을 느끼는 데 관여되어 있는 신경물질들의 분비를 억제하는 효과가 좋아서 치료 후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고요.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이상 따로 두통약을 복용할 필요가 없어서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함도 확연히 줄어듭니다. 두통 치료를 받으니까 머릿속이 전부 다 더 좀 가벼워지고 그리고 병원을 자주 안 가게 돼서 좋았고요. 그리고 두통의 그 통증이 상당히 많이 완화가 돼서 상당히 좋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만성 편두통 환자입니다. 근데 만성 편두통이라 하면 적어도 석 달 이상의 편두통이 여러 번, 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달에 8번 이상 정도의 편두통 발작이 와서 약물을 남용하게 되고 삶의 질이 현저히 저하되고 학교생활이나 일상생활, 직장생활에 지장이 많은 분들한테는 적극 권유되고 있습니다. 보톡스 치료를 받게 되면은 보통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이상 편두통이 현저히 많이 가라앉기 때문에 그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두통이 뭐 심하게 오시는 분들, 약으로 조절 안 되는 분들은 이 부작용이 없는 시술이기 때문에 적극 권유해 드리고 싶습니다. 두통은 평소 생활 습관이 중요한데요. 만성질환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나친 흡연이나 음주를 삼가야 하고 평소 꾸준하게 유산소 운동을 해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뇌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위험 요소를 피해야 합니다. 미국인들은 두통 치료를 위해 한 해에만 무려 30조 원을 쓴다고 합니다. 가벼운 두통, 건강에 보내는 적신호일 수도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의심되는 증상이 있으시면 가까운 신경과를 찾으셔서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섬유물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매일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톡톡한 재테크로 미래를 준비해야겠죠? 그 방법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 큰 인기몰이를 하는 역세권의 도심지역. 기업들이 들어선 높은 고층 빌딩들로 이미 포화 상태가 됐는데요. 마곡지구는 총 370만 제곱미터의 대형 면적입니다. 서울시의 마지막 개발 부지라 보시면 되고요. 첨단 산업, 복합, 생활,
그 다음에 여가가 모든 게 만들어진 지역입니다. 또한 그 지식산업 클러스터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이 일대는 그 한 100여 개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 다음에 관련 기업들이 2015년 초부터 입주를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한 생활권으로 보면은 이제 대형 백화점, 대형 마트, 특급 호텔, 컨벤션 센터 등이 입주가 확정됐습니다. 이제 공사가 한창 진행된대요. 만약 공사가 진행이 완료되고, 또한 그 일대의 하루 유동 인구를 저희가 40만 명을 보고 있습니다. 상주 인구는 17만 명을 보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가 다 마무리가 될 경우에는 미니 신도시급 큰 대형의 미니 신도시가 탄생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서울의 서쪽 끝에 위치한 마곡지구, 요즘 이곳이 부동산 시장에서 떠오르고 있다는데요. 서울의 서쪽 끝이라서 그런지 비교적 조용한 분위기입니다. 한적한 이곳에 알 수 없는 긴 줄이 늘어서 있는데요. 바깥보다 더욱 북적북적이는 내부, 그 열기가 느껴지시죠? 네, 이곳은 마곡지구의 오피스텔 분양 현장입니다. 저희가 분양을 하고 있는 이 오피스텔은 고품격 가치 투자형 상품으로 저희가 고객들에게 제안을 하고 있고요. 고품격 가치 투자형이란 워렌 버핏의 투자 가치를 저희가 인용을 하여 만든 상품입니다. 고품격 가치 투자형 상품은 입지 조건, 상품의 특화, 그다음에 수익의 재고를 따진 이 3박자를 다 맞춰놓은 가치 투자형 상품으로 저희가 고객들에게 좀 더 수익을 많이 안겨주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상품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긴 맛집이 아니고요. 바로 마곡지구의 한 오피스텔 분양 모델하우스 현장이었는데요. 좋아요. 전체적으로 지금 그 좁은 평수에 비해서 수납 공간도 많고 아주 그 좁다는 이런 느낌 전혀 없이 아주 마음에 들어요. 이곳을 한번 둘러보고 홀딱 반한 사람들은 분양 정보에 대해 꼼꼼히 상담을 받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제가 재테크를 한번 해보려고 사실 여기를 방문했어요. 했는데 여기에는 대기업도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교통도 워낙 여기가 뭐 좋고 그래서 투자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곳이 인기몰이를 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대규모 과학단지가 조성될 예정이기 때문인데요. 마곡지구의 과학단지로 조성될 면적은 서울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의 무려 5배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근거리에는 공항과 한강, 지하철 9호선과 공항철도 등 황금라인의 지하철 노선이 있어서 교통의 최적지나 다름없습니다. 또 분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바로 인테리어겠죠. 최신식, 최고급만을 지향한 편안하고 아늑한 인테리어도 이곳의 매력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다네요. 마곡지구는 IT, BT, GT, NT로 융복합 산업단지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마지막 남은 한가마을이라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에는 L전자부터 시작해서 웬만한 그룹들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수요층은 탄탄하나 공급측이 너무 부족한 게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분양을 하면 바로 다 없어지는 100% 분양이 완판이 되고 있는 현장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 이 분양을 하고 있는 이 오피스텔은 인테리어 또한 풀퍼니시드 시스템을 쓰고 있기 때문에 공간 활용도 또한 되게 높습니다. 그리고 가격 또한 되게 저렴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마곡에서 분양하고 있는 어떠한 오피스텔보다도 취득세 면제, 등록세 면제, 그 다음에 재산세 면제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오피스텔 중에 하나입니다.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2015년 12월까지인데요. 여기에 해당하는 오피스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피스텔은 투자 가치가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가장 핫한 부동산인 마곡지구. 오피스텔과 아파트 등 분양을 시작하면 단기간에 완판이 되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재테크의 꽃은 부동산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서울 최대 기업 도시 마곡지구에서 미래를 준비해보시는 것 어떨까요? 첫인상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외모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져가는 요즘, 첫인상은 경쟁력으로 인정받고 있는 추세입니다. 더불어 취업준비생과 직장인들에게 치아교정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치아교정으로 이미지 변신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서울의 한 치과. 환자와의 의사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해 환자에게 가장 잘 맞는 치료를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고객 감동 베스트 기업, 의료 문화상 등 각종 수상은 물론 독자적인 특허 시술법과 국제 품질 시스템에 의한 운영으로 신뢰도 또한 높은 곳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곳은 최근 떠오르는 투명교정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투명교정이란 치아 이동량이 많지 않은 경우 또 원하는 치아만 간단히 움직이길 원할 경우
교정 중임을 티내지 않고 일상생활을 원하는 경우에 적합한 교정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투명 교정은 투명한 틀을 끼웠다 뺐다 하는 교정 장치로 본인의 구강 상태에 맞게 본을 띄기 때문에 개개인에게 꼭 맞는 맞춤형 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교정을 하기 전 환자의 구강 상태를 정확히 확인해야 하는데요. 먼저 파노라마 촬영을 진행합니다. 파노라마 사진은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상악골 및 하악골, 그리고 턱 관절까지 모두 검사할 수 있죠. 이렇게 구강 내 촬영이 끝난 후 교정이 필요한지에 대해 상담을 하는데요. 이후 2차 검사가 진행됩니다. 나에게 가장 잘 맞는 교정 장치를 위해 얼굴을 다양한 각도로 촬영하는 것이죠. 이후 머리끝부터 턱끝까지 뼈가 보일 수 있는 파노라마 촬영을 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 교정 장치에 본을 띄게 됩니다. 투명 교정은 구강 상태에 맞춰 치아를 이동시키기 때문에 치아 각도까지 조절할 만큼 정확한 교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쉽게 탈부착이 가능한 만큼 오랫동안 착용을 하지 않거나 미루게 되면 교정기간이 늘어날 수 있겠죠. 때문에 병원에서 지시한 주의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만족스러운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뜨거운 물이나 색깔 있는 음료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착색의 원인이 되거나 장치 변형으로 치아 이동에 방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 치료 도중 질기고 딱딱한 음식을 먹을 경우 교정 장치에 가해진 교정력이 치주 인대를 늘려 치아 손상이 올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 점 유의해야겠습니다. 이 밖에도 식사를 할 때는 반드시 교정 장치를 빼야 하고 하루에 최소 17시간 이상 착용하고 있어야 하며 치과와 약속한 날에는 빠짐없이 방문하여 검진을 받아야 하는 등 주의사항을 지키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무엇보다 투명 교정과 같은 교정 방법들은 의료진의 노하우에 따라 교정 효과에 차이가 발생하므로 임상 경험이 풍부한 의료진과 상담 후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외모상의 개선뿐 아니라 기능적인 부분까지 고려한다면 체계적인 교정 시스템과 유지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수익형 부동산의 대표적인 모델 오피스텔. 하지만 요즘 오피스텔 공급 과잉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고 있다는데요. 그 대안으로 꼽히는 것이 외국인 렌탈 사업이라고 합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해요. 특히 미군 기지 이전이 확정된 경기도 평택은 외국인 렌탈 사업의 꽃이라는데요. 미군 기지가 확정되면서 평택의 한 외국인 렌탈하우스가 수익형 부동산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걸음에 찾아온 이곳, 분당구 서현동에 위치한 한 모델하우스인데요. 벌써 1, 2차 전세대 100% 분양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지금은 3, 4차를 동시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집 구경을 해볼까요? 먼저 46인치 LED TV와 깔끔하고 세련된 거실 인테리어가 눈에 띄는데요. 미국식 스타일을 살린 구조로 주거 타입에 따라 드레스룸을 따로 배치함은 물론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침실은 아늑하고 깔끔한 인테리어와 수납 공간으로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트인 주방 가구들과 양문형 냉장고, 고급 가전제품들까지 1차 분양에는 없었던 것들이 추가로 분양가에 포함되었다는데요. 공간 활용과 생활의 편리함이 한층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또 원프렴 욕조는 마사지 기능이 있어서 하루의 피로를 풀어줄 수 있겠죠. 저희 시행사는 미군들 기호와 성향 등 그들이 원하는 주거시설을 사전 조사하고 계획하여 22평형 3룸 구조에 각종 편의시설 첨단에서 보안 경계까지 갖추게 되었고 미군을 대상으로 한 임대사업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장점을 갖추었습니다. 시흥 평택 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편리한 교통환경은 물론 대규모 산업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라서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다는데요. 또 평택과 서울을 연결하는 KTX가 2015년 완공되면 수서역까지 약 18분에 오갈 수 있는 것은 물론 고덕지구 연결을 위한 간선도로 조성으로 편리한 교통편을 갖추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곳은 송탄 중심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미군 문화와 시설이 풍부해 미군에게 선호도가 높다고 해요. 그래서 미군을 대상으로 한 사업은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미군 및 그 관련 업체의 주택관리과에서 직접 렌탈 계약을 체결하고 렌탈료도 직접 임대인 통장으로 입금하기에 안정적인 월세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미군 1인당 확정된 월 렌탈료는 개인의 영해 거주 시 사병이 월 140만원부터 장교 199만원까지 지급되기에 내국인에게 렌탈을 주었을 때보다 많은 수익이 기대되며 운영사가 별도로 지정되어 입주부터 관리까지 책임지기에 따로 투자자가 건물에 별도의 신경 쓸 일이 별로 없다는 점도 유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외국인들을 위한 특별한 서비스가 있는데요. 일상생활을 여유롭게 할 맞춤 공간과 전용 셔틀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주변 렌탈하우스에 비해서 전용 면적당 분양가가 가장 저렴함에도 대기업 가전제품, 월풀시설, 고급 마감재 등을 최고급 빌트인 무상 제공하고 있으며 전세대 LED 전등 시공으로 관리비를 절약할 수 있게 하였고 일상의 생활을 여유롭게 맞춤 공간인 바비큐 파티장, 피트니스 센터, 선텐장 등을 별도로 구성 최고의 경쟁 상품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하지만 미국인 렌탈하우스는 아직은 생소한 부동산 상품인데요. 렌탈 사업에 대해 불안함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주한미군이 이전하는 지역인 평택, 과연 투자 가치가 있는 걸까요? 네, 현재 평택 지역은 미군 기지에 주둔하는 주한미군, 군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수요가 꾸준하게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렌탈 공급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며 자체 사업 기반을 갖춘 평택과 송탄은 인구 40만에서 인구 100만으로 지속적으로 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호재의 도시이며 당분간은 가파른 상승세가 예상됩니다. 1, 2차가 성공적인 분양을 마치며 더 좋은 조건으로 3, 4차 분양에 나선 이곳. 안정적인 투자로 가치를 더하고 있는데요. 미래를 위한 투자로 외국인 렌탈하우스를 선택해보시는 건 어떨까요?